상어 올리 베베 띵. 아 뜨거워. 화상을 입었어요. 어서 어서 오세요. 아기 상어 병원에. 아픈 곳이 어디든 샤샥 낫게 해줘요. 샤샥 샤샥. 소방관 환자분, 진료실로 들어가세요. 네. 여기로 들어오세요. 아야 아야 머리랑 손이 아파요.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럼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자. 아야. 나쁜 연기 마시고 아 뜨거. 화상도 입으셨네요. 많이 어지럽고 따가웠겠어요. 상처가 더 심해지기 전에 얼른 치료해드릴게요. 불이 났을 때 나쁜 가스를 마셨을 수 있어요. 그럴 땐 마스크를 쓰고 깨끗한 산소로 치료해야 해요. 들이마셔볼게요. 그럼 이제 화상 치료를 해볼까요? 장갑 때문에 상처에 세균이 들어갈 수도 있고 상처를 더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상처에 장갑이 닿지 않도록 장갑을 잘라줄게요.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이제 뜨거운 불에 데인 상처를 차갑게 식혀줄게요. 마지막으로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아줄게요. 꼼꼼히 약을 발라줄게요. 마지막으로 붕대까지 감아주면 치료 끝! 다 됐다! 이렇게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으면 상처가 금방 나을 거예요. 따끔 화상 깨끗하게 나았어요. 손 튼튼 마음 튼튼 아기 상어 의사 최고 신나 신나 다 났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해요. 예! 소방관 환자 치료 끝! 두 번째 환자분 들어오세요. 아야야야야 아야 아야 손가락이 아파요.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야. 그럼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자. 나 아야야. 도둑 때문에 다치시다니. 제가 얼른 치료해드릴게요. 손가락이 많이 부었어요. 우선 엑스레이로 자세히 살펴볼게요. 손가락에 살짝 금이 갔어요. 그래도 이 정도는 치료하고 금방 나을 수 있어요.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 제가 얼른 치료해드릴게요. 우선 많이 부었으니 얼음 찜질을 해드릴게요. 조심 조심. 얼음 주머니를 잠시 대고 있을게요. 이제 거의 다 됐어요. 다 나을 때까지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는 게 좋아요.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도록 지지대를 대고 반창고로 고정해드릴게요.
어? 어? 이건 미끌미끌 미역이잖아. 반창고랑 비슷하게 생겨서 그만. 다시 반창고로 고정해드릴게요. 치료 끝! 부러진 손가락 치료하고 고정해요. 손 튼튼 마음 튼튼 아기 상어 의사 최고. 신나 신나 다 났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해요. 예! 경찰관 환자 치료 끝! 세 번째 환자분 들어오세요. 아야야 아파 목이 아파요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기 상어! 아야야 그럼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아 안에 구석구석 카레가 가득하네요. 목 안에 가래가 가득해요. 더 심해지기 전에 얼른 치료해드릴게요. 일단 목 안을 살펴볼까요? 아 해보세요. 아 목에 가래가 엄청나게 많네요. 이 가래부터 없애줄게요. 숨어있는 세균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 세균들도 무찔러야겠어요. 얍! 얍! 나 잡아봐라! 어림도 없지! 목안 치료는 끝이 났어요. 그 다음엔 목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목을 따뜻하게 해주는 목수건을 드릴게요. 어떤 목수건을 드릴까요? 저는 물방울 무늬요. 물방울 무늬 목수건 둘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가래 염증 가득한 목 깨끗하게 나았어요. 목 튼튼 마음 튼튼 아기 상어 의사 최고. 신나 신나 다 났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해요. 예! 가수 환자 치료 끝! 모두들 치료를 잘 받고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아기 상어 의사 선생님. 친구들, 다음에도 같이 치료해보자. 그럼 안녕! 안녕! 불이야! 불! 걱정 마세요.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락앤롤 사랑해요 여러분. 도둑이야 도둑. 여기 도둑이에요 도둑. 도둑을 잡아주세요. 걱정 마. 체포하겠다. 잘못했어요. 안녕. 어서 오렴 얘들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줄 테니 그동안 조심히 놀고 있으렴. 네네네네네. 저기 반짝반짝 빛나는 것 좀 봐. 저거 가지고 놀래? 좋아 좋아. 만지고 싶어도 만지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만지면 안 돼요. 뜨거, 뜨거, 아 뜨거, 뜨거, 뜨거. 뚜뚜루 뚜루루 재밌는 거 없나요? 칙칙 사리미 한번 만져볼래요. 만지고 싶어도
만지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만지면 안 돼요. 장난치면 안 돼요. 뜨거운 걸 만지면 차가운 물로 식혀요. 안 돼! 안 돼! 아 뜨거 뜨거 뜨거! 안 돼! 안 돼! 아 뜨거 뜨거 뜨거! 앞으로 잘할 수 있겠지? 네! 뚜뚜루뚜루루 재밌는 거 없나요? 반짝반짝 가스불 한번 만져볼래요. 만지고 싶어도 만지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만지면 안 돼요. 뜨거, 뜨거, 아 뜨거, 뜨거, 뜨거. 뚜뚜루, 뚜루루, 재밌는 거 없나요? 지익지익 가리니 한번 만져볼래요. 만지고 싶어도 만지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만지면 안 돼요. 장난치면 안 돼요. 뜨거운 걸 만지면 차가운 물로 식혀요. 안 돼! 안 돼! 아 뜨거 뜨거 뜨거! 안 돼! 안 돼! 아 뜨거 뜨거 뜨거!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곳을 모두 치료해주는 온몸이 튼튼 아기상어 종합병원이야. 어? 도와주세요. 어? 경찰관, 소방관, 정비공분들이잖아. 그런데 많이 다치신 것 같아. 빨리 치료해드리자. 이쪽으로 오세요. 첫 번째 환자분, 경찰관님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도둑을 잡다가 다쳤어요. 거기서! 이마가 찢어졌군. 따끔따끔 따가워 너무 아파요. 못된 도둑, 거의 다 잡았는데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찰관님을 다치게 하다니. 걱정 마세요. 제가 얼른 살펴봐 드릴게요. 상처에 세균들이 엄청 많아. 소독약으로 세균을 물리치자. 조금 따끔해요. 휴, 됐어요. 이제 상처가 잘 아물도록 연고 발라드릴게요. 친구들, 상처 위에 연고를 쭉 짜보자. 좋아. 상처가 가라앉았어. 마지막으로 반창고 붙여드릴게요. 어떤 반창고를 붙여드릴까요? 삐용 삐용 경찰차 문의로 부탁드립니다. 삐용 삐용 경찰차 출동! 찢어진 뚜루루뚜루 이마 뚜루루뚜루 낫다 뚜루루뚜루 치료 끝! 어? 불이 꺼졌어. 무슨 일이지? 어? 청진기랑 가방이 없어졌어.
겁도 없이 경찰관 앞에서 물건을 훔치다니 당장 거기 서지 못해? 어... 친구들, 도둑이 어디 숨었는지 같이 찾아볼까? 너, 저기 있군! 샷! 잡았다! 의사 선생님의 소중한 청진기를 훔치다니! 여기요, 가방이랑 청진기 찾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경찰관님 정말 최고예요. 자, 다음 환자분.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볼을 끄다 다쳤어요. 다리에 화상을 입으셨군요. 화끈화끈 아파요. 도와주세요. 불에 다친 상처가 더 심해지기 전에 빨리 치료해드리자. 열 때문에 피부가 빨갛게 부어올랐어. 차가운 물로 부어오른 피부를 가라앉히자. 피부가 많이 가라앉았어요. 이제 물집에 연고를 발라드릴게요. 아, 너무 따가워요. 아프지 않게 좀 더 살살 발라드릴게요. 네. 휴, 정말 잘 참으셨어요. 마지막으로 붕대를 감아드릴게요. 어떤 붕대로 감아드릴까요? 뜨거운 불을 끄는 시원한 물방울 무늬로 부탁드려요. 우와, 멋져요! 다리에 뚜루루뚜루 뜨거운 뚜루루뚜루 화상 뚜루루뚜루 치료 끝! 정말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지? 너, 지진이에요. 어서 책상 아래로 머리를 보호해요. 모두 괜찮으시죠? 이제 나오셔도 됩니다. 휴, 덕분에 안전하게 대피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진이 나면 책상 밑으로 꼭 기억할게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망치가 팔에 떨어졌어요. 망치를 안전한 곳에 둘 걸. 아무래도 뼈가 부러진 것 같아요. 빨리 살펴봐야겠어요. 엑스레이를 찍어서 뼈 상태를 확인해보자. 자, 찍을게요. 역시 팔뼈가 부러졌어. 뼈 조각을 맞추자. 조금만 참으세요. 잘 참으셨어요. 이제 뼈가 튼튼하게 붙을 수 있도록 깁스해드릴게요. 먼저 뼈가 움직이지 않도록 보호대를 대고 이제 붕대를 돌돌돌 감아줘. 다 됐다! 다 나으실 때까진 팔걸이가 필요하실 거예요. 어떤 무늬로 드릴까요? 부릉부릉 자동차 무늬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망치에 뚜루루뚜루 부러진 뚜루루뚜루 파이병 뚜루루뚜루 치료 끝! 어? 어? 구급차 소리가 이상해. 고장났나? 고장난 차는 모두 제게 맡겨주세요. 뚝딱뚝딱 고쳐드릴게요. 자. 다 됐습니다. 우와! 구급 잠수함이 없으면 큰일인데 고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다시 건강해지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픈 곳을 치료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친구들, 오늘도 정말 고마웠어.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기 약속! 그럼 다음에 또 만나. 안녕! 윌리엄, 나 되고 싶은 게 생겼어. 뭔데? 용감한 소방관이 될래. 어, 우리야! 누가 좀 도와주세요! 용감한 소방관 출동이다! 용감한 소방관 불난구 출동해요. 불이 났어요! 빨리 와주세요! 출동 준비 익혀주세요. 첫째, 입과 코를 막고. 둘째, 맞은 자세로. 셋째, 계단으로 달려가요. 조심히 조심조심. 119, 119, 불났을 때 119. 119, 119, 불났을 때 119. 고맙습니다. 주세요. 첫째, 제자리 멈추고. 둘째, 바닥에 엎드려. 셋째, 뒹굴뒹굴 뒹굴어요. 뒹굴뒹굴 뒹굴. 119, 119, 불났을 때 119. 119, 119, 불났을 때 119. 고맙습니다. 어? 우리 집에 불이 났어요! 용감한 소방관 출동이다! 용감한 소방관 불난 곳 출동해요. 우리 애가 불 속에 갇혔어요! 구해주세요! 출동 준비 지켜주세요. 첫째, 옷장에 숨지 말고. 둘째, 승강기 타지 말고. 셋째, 큰 소리로 외쳐요. 저 여기 있어요! 119, 119, 불 났을 때는 첫 번째 티라노사우루스 환자분 들어가세요. 네. 아, 여기로 들어오세요. 아야, 아야, 아파, 배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럼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자, 뱃속
상한 고기를 먹어서 뱃속에 나쁜 세균이 가득해요. 어서 이 세균들을 무찔러야 해요. 당장 나쁜 세균을 무찔러줘. 네, 그럼 치료해볼까요? 우선 뱃속에 어떤 세균들이 가득한지 더 자세히 들어봐야겠어요. 티라노의 배를 마구마구 아프게 해주마. 아프게 해주마. 아프게 해주마. 못된 세균들 때문에 방귀 냄새가 너무 지독해요. 어서 나쁜 세균을 무찔러야 해요. 착한 세균들의 도움을 받아야겠어요. 세균? 내 뱃속에 세균을 넣겠다는 거야? 아이, 걱정 말아요. 이 세균은 착한 세균, 바로 유산균이에요. 티라노의 뱃속에 나쁜 세균을 무찌르기 위해서 필요해요. 알겠어요, 의사 기상어. 야, 이 못된 녀석들! 감히 뱃속을 어지럽혀! 당장 없애주지! 우리를 없애겠다고? 어이없지! 야! 야! 마지막이다! 야! 아! 안 돼! 나? 뱃속이 하나도 안 아파. 정말 고마워요, 의사 기상어. 말끔히 나와서 다행이에요. 꾸룩꾸룩 배탈 유산균 먹고 나왔어요. 장 튼튼 공룡 튼튼 아기 상어 의사 최고. 신나 신나 다 났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해요. 예. 티라노사우루스 환자 치료 끝! 두 번째 환자분 들어오세요. 아구구 아구구... 아야야 물이 부러졌어요.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럼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머리 위에 뿌리 모두 부러졌네요. 아이고, 너무 아팠겠어요. 바로 치료해드릴게요. 우선 뿔이 얼마나 부러졌는지 엑스레이로 확인해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다행히 뿌리까지 부러지지 않았어요. 뿌리 완전히 다 자라날 때까지 임시로 뿔을 붙여드릴게요. 그 전에 뿔이 부러져서 날카로운 부분을 부드럽게 만들어줄게요. 쓱싹쓱싹 뚜루루뚜루 반들반들 뚜루루뚜루 접착제도 뚜루루뚜루 바르자! 이제 새로운 뿔을 붙여줄게요. 어떤 뿔이 좋을까? 강력한 악마 뿔이 좋아요. 그럼 악마 뿔로 달아드릴게요. 나는 악마 트리케라톱스다! 내 뿔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한번 보여줄까? 야, 이건 아니야. 유니콘 뿔을 달아줄게요. 유니콘 트리케라톱스가 됐어. 이대로 하늘 위로 날아갈래. 이것도 아니야. 그래, 저 뿔이 공룡 뿔이야. 힘이 솟아나는걸? 이게 진짜 트리케라톱스지. 뽀각뽀각 부러진 뼈 튼튼 뼈로 치료해요. 뿔 튼튼 공룡 튼튼 아기 상어 의사 최고. 신나 신나 다 났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해요. 예! 트리케라톱스 환자 치료 끝! 세 번째 브라키오사우루스 환자 들어오세요.
나야 아파, 목이 아파요.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럼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자. 목 구석구석 상처가 가득하네요. 나뭇가지에 긁혀서 상처가 났어요. 흉터가 생기기 전에 얼른 치료해드릴게요. 먼저 상처를 소독해드릴게요. 하나, 둘, 셋! 오! 노랗게 변한 소독약을 닦아줄게요. 여긴 상처가 너무 커서 꿰매야겠어요. 간호사 윌리엄, 도와주세요. 네? 점선 따라서 그대로 꿰매줄게요.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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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 이제 상처가 덧나지 않게 밴드를 붙여줄게요. 하나, 둘, 셋! 우와! 밴드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따끔따끔 상처 소독하고 치료해요. 몸 튼튼 공룡 튼튼 아기 상어 의사 최고. 신나 신나 다 났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해요. 예! 브라키오사우루스 환자 치료 끝! 공룡 친구들, 이제 하나도 안 아프죠? 이제 방귀도 안 나와요. 물도 감쪽 같아요. 밴드도 마음에 들어요. 고맙습니다, 의사 선생님. 앞으로는 다치거나 아프지 않게 조심하기로 해요. 네! 친구들, 다음에도 같이 치료해보자. 그럼 안녕! 안녕! 아, 뜨거! 아야! 눈이 아파요. 이란 만지가 들어갔군요.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곳을 모두 치료해주는 온몸이 튼튼 아기상어 종합병원이야. 어? 으아, 깜짝이야. 오늘은 뼈를 다친 친구들이 많아 보여. 빨리 치료를 시작하자. 첫 번째 환자분, 기린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친구랑 싸우다가 목을 쿵. 아야, 내 목! 목을 많이 다치셨군요. 목을 댈 수 없어요. 너무 아파요. 무리해서 들지 마세요. 제가 빨리 살펴봐 드릴게요. 친구들, 나와 같이 치료할 준비 됐지? 아야. 아무래도 뼈를 다친 것 같아요. 엑스레이를 찍어보자. 자, 셋 세고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이런, 목뼈가 부러져서 뒤죽박죽이 됐어. 목뼈를 다시 맞춰보자. 크기와 색깔을 잘 보고 끼워줘. 그렇지. 좋았어. 응? 안 돼! 아야야, 내 목! 아, 죄송해요. 다시 집중, 집중. 자, 큰 것부터. 좋아! 마지막 뼈야. 야호! 목뼈를 다 맞췄어! 정말 잘 참았어요. 이제 뼈가 잘 붙도록 붕대 감아드릴게요. 어떤 무늬가 좋을까? 좋아! 알록달록 무지개 붕대! 치료 끝! 빨주 노초 파남보! 멋쟁이 기린이야! 기다란 뚜루루뚜루 기린목 뚜루루뚜루 펴졌다 뚜루루뚜루 치료 끝! 무지개 붕대 정말 마음에 쏙 들어요.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신다니 저도 기뻐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날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요. 야, 날개가! 날개 뼈를 다치셨군요. 날개가 욱신욱신 너무 아파요. 선생님, 저는 이제 못 나는 건가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시 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일단 뼈가 다쳤는지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엑스레이를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어? 여기! 날개 쪽 뼈가 닳아서 없어졌어. 아무래도 수술을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수술 받으면 다시 날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제가 꼭 고쳐드릴게요. 그럼 먼저 수술할 때 아프지 않도록 스르륵 잠이 오게 해드릴게요. 먼저 뼈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털을 밀자. 좋았어! 친구들, 이제 새로운 뼈를 끼워주자. 여기에 딱 맞는 날개뼈를 찾아줘. 이건... 안 들어가네.
더 작은 걸 넣어보자. 어? 이건 너무 작은 걸? 으아! 뱀이었잖아! 야호! 바로 이거야! 자, 그럼 이제 상처를 단단히 꿰매자. 위에서 아래로 같은 숫자를 이어줘. 상처 꿰매기 완료! 마지막으로 상처가 보이지 않도록 깃털을 꽂자. 완벽해! 어깨 수술 대성공! 독수리 뚜루루뚜루 쌩쌩쌩 뚜루루뚜루 날아요 뚜루루뚜루 수술 끝! 우와! 다시 날 수 있게 됐어요! 모두들 정말 고마워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어디가 아파서 우셨나요? 사냥을 하다가 바위에 쿵! 아야! 다리가 부러졌군요. 덜렁덜렁 다리가 덜렁거려요. 이 티라노사우루스가 사냥을 하다가 넘어지다니 너무 창피해.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빨리 치료해드릴게요.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볼게요. 자, 찍습니다. 역시 다리뼈가 부러졌어. 부러진 뼈 조각을 맞춰보자. 아프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됐어요. 이제 뼈가 잘 붙을 수 있도록 보호대와 붕대로 고정해드릴게요. 돌돌돌 붕대를 감자. 다 됐다! 마지막으로 목발을 맞춰드릴게요. 어떤 색이 좋으세요? 파란색! 제 무늬처럼 멋진 파란색으로 부탁해요. 오, 예. 역시 난 파란색이 잘 어울려. 티라노 뚜루루뚜루 부러진 뚜루루뚜루 다리 뚜루루뚜루 치료 끝! 감사해요. 정말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모두 치료가 잘 되어 다행이에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정말 고마워요. 친구들, 오늘도 함께 치료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 그럼 다음에 또 만나. 안녕! 우와, 기상호! 네 모자 진짜 멋지다! 나도 갖고 싶어! 윌리엄! 난 네가 너무 좋아! 내 몸은 내가 지켜요! 편이란다. 내 몸은 내가 지켜요. 내 몸은 정말 소중해요.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만질 수 없어. 왕 잘할 수 있어.
배가 아파요. 어서 어서 오세요 아기 상어병원에. 아픈 곳이 어디든 샤샥 낫게 해줘요. 샤샥 샤샥. 어? 두둑 아기 상어 환자분 진료실로 들어가세요. 저녁 있어요. 빨리요, 빨리. 여기로 들어오세요. 아야야, 아파, 배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배가 너무 아파. 그럼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자. 뱃속이 꾸룩꾸룩 구석구석 세균이 있네요. 아이고 저런, 차가운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먹으니 소화가 제대로 안 돼서 뱃속에 세균이 많이 생겼어요. 으아, 배가 너무 아파요. 걱정 마세요, 말끔히 세균 없애드릴게요. 먼저 세균을 물리칠 수 있는 튼튼 물약을 만들어볼까? 윌리엄 간호사 선생님 부탁해요. 네. 흔들흔들 섞어줄게요. 흔들흔들. 이 튼튼 물약을 먹으면 배가 안 아플 거예요. 꿀꺽 삼켜볼까요? 아, 먹기 싫은데. 말끔히 세균을 물리쳤어요. 다음 어떤 치료를 하는 게 좋을까? 주사를 놓을까? 주사요? 갑자기 배가 안 아프네요. 걱정 마세요. 배 아프다고 꼭 주사를 맞는 건 아니랍니다. 배가 아플 땐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해요. 배를 따뜻하게요? 네! 이 따뜻한 물주머니를 배에 대고 있으면 안 아플 거예요. 정말요? 그럼요. 지금 바로 올려드릴게요. 배가 너무 따뜻해요.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도 안 아파요. 꾸룩꾸룩 배탈 깨끗하게 나았어요. 몸 튼튼 마음 튼튼 아기 상어 의사 최고. 신나 신나 다 났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해요. 예! 도둑 아기 상어 환자 치료 끝! 두 번째 엄마 상어 환자분 어서 오세요. 아야. 아야 아야 아파 얼굴이 아파요.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볼까요? 자. 얼굴에 가시가 쏙쏙쏙 박혀 있네요. 아이고, 너무 아팠겠어요. 얼른 가시를 뽑고 치료해 줄게요. 우선 집게로 얼굴에 박힌 가시들을 조심조심 뽑아보자. 아야, 선생님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두면 상처가 더 커지고 아파요. 아프지 않게 조심조심 뽑아줄게요. 세균들이 상처에 들어가지 않게 어서 소독해야 해.
마지막으로 흉터가 생기지 않도록 밴드를 꼼꼼히 붙여보자. 친구들, 밴드 모양을 같이 골라줄래? 좋았어! 별 모양으로 붙이자! 우와, 고마워요, 의사 아기 상어! 쏙쏙 박힌 가시 깨끗하게 뽑았어요. 몸 튼튼 마음 튼튼 아기 상어 의사 최고. 신나 다 났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해요. 예! 엄마 상어 환자 치료 끝. 세 번째 할아버지 상어 환자분 들어오세요. 하야하야 아파 배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응가가 안 나와. 그럼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자 뱃속에 끙끙 응가가 가득 차 있네요. 애구구 뱃속에 응가가 가득하네요. 응가들이 꾸르륵 꽁꽁 나오도록 얼른 치료해드릴게요. 응가가 잘 나오려면 채소, 과일도 골고루 먹는 건 물론 물도 충분히 마셔줘야 해요. 우선 과일, 채소를 골고루 먹어볼까요? 네. 과일, 채소도 다 먹었으니 이제 물도 한 컵 마셔볼까요? 네. 과일도 먹고 채소도 먹고 물도 마셨는데 아직 배가 꽉 막힌 기분이에요. 그렇다면 특급 비결! 우후! 배야 빨리 나라 댄스를 쳐볼 거예요. 저를 따라해주세요. 배가 아플 땐 너무 아플 땐 두 가지만 기억해. 배를 따뜻하게 덮어주세요. 배를 살살 문질러 주세요. 잠깐만요. 힘을 줘요. 이제 배가 하나도 안 아파요. 야호! 푸른 꽁꽁 변비 깨끗하게 나았어요. 몸 튼튼 마음 튼튼 아기 상어 의사 최고. 신나 다 났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해요. 예! 할아버지 상어 환자 치료 끝! 모두 건강해져서 다행이에요. 이제 하나도 안 아파요. 고마워요, 아기 상어 의사 선생님. 친구들, 다음에도 치료 같이 해보자. 그럼 안녕. 안녕. 밖에 나가서 놀고 싶은데 비가 너무 많이 내려. 너무 심심해. 재밌는 일 없을까? 다들 심심하니? 네. 오, 할아버지 같이 놀아요. 오, 그거 좋지. 무슨 놀이 할까? 숨바꼭질이요. 숨바꼭질. 위험한 공간에 숨지마 조심해. 조심해. 낄 수 있어 조심해.
조심 조심해 낄 수 있어 조심해 꼭꼭 숨어보자 커튼 뒤에 숨어볼까 조심 조심해 낄 수 있어 조심해 문 사이 안돼 안돼 창문 틈 안돼 안돼 커튼 뒤 안돼 안돼 모두 위험해 위험한 공간에 우리 조금 쉬었다 할까? 너희들 간식 가져올게 꾹꾹 재밌겠다 선풍기에 손가락 넣어볼까? 조심 조심해 다칠 수 있어 조심해 꾹꾹 재밌겠다 콘센트에 손가락 넣어볼까? 조심 조심해 다칠 수 있어 조심해 머리 넣어볼까? 조심 조심해 다칠 수 있어 조심해 선풍기 안돼 안돼 콘센트 안돼 안돼 난간 사이 안돼 안돼 모두 위험해 위험한 공간에 숨지 마 숨지 마 조심 조심해 유튜브에서 아기상어 올리를 검색해주세요.